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복지나눔 축제에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았는데 낮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덥네요, 그죠? 네. 공연 보기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들만 괜찮으면 제가 더 몇 곡 더 띄워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나는 곡 뒤에는 원래 그 잔잔한 곡을 잘 안 해드리는데 지금 연령대 굉장히 다양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곡 그 잔잔한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막 덥고 이러면은 막 좀 특히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좀 약간 여쭤보고 띄워드릴까 하는데 잔잔한 곡도 괜찮으실까요? 네! 신나는 곡 띄워드릴까요? 네! 거짓말을 못하시나요? 아, 그럼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릴까요? 네! 그러면 이번 곡은 그러면 신나는 곡 띄워드릴게요. 가장 최신 곡입니다.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 이 따르릉이라는 곡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세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입니다.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하! 요 부분 가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 마.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신나는 곡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맞았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본 거고요. 자, 이번 곡 가장 최신 곡입니다.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대간이 누나야. 자, 반자에 맞춰서 박수 주시고요. 자 박수 소리가 최고였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무대 밑에서 춤을 추시는 관객분들 굉장히 많이 뵀는데 이렇게 비보이시게 춤은 굉장히 열정적인 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왕년에 또 이렇게 춤을 좀 추셨었나요? 동작 고민들은 원래 이게 나이가 좀 있어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대 밑에서 춤을 추시는 것보다 무대 위에서 또 마음껏 흥을 좀 표출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핸드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예 제가 들고 있을게요. 자, 음향은 괜찮으시면 음악 신나는 거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근데 20대 분들도 이렇게 못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버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버님,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춤도 추셨는데 저랑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셀카로 찍으실까요? 이렇게.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아, 조심히 가세요. 예. 원래 보통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은 세 곡 정도 나오면 앵콜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안 해치셔도 그냥 저는 한 곡 더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네. 어떻게, 근데 또 가수다 보니까 앵콜을 받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앵콜을 한 곡 더 띄워드릴 건데, 저는 이제 마지막 앵콜 곡 띄워드리고 이제 정말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뵈면 또 못 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으세요. 지금이에요? 사진 찍으세요? 움직일 때 찍으시면 사진 잘 안 나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핫하네요. 예. 찍으세요, 찍으세요. 저기도요. 여기도요. 저기도요. 저쪽도요. 예.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잘 안 나와. 제가 마지막 앵콜곡은 굉장히 또 신나는 곡 띄워드릴 건데 제가. 저번에 불의 명곡에서 DJ DOC 편에서 DOC와 추울이라는 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앵콜곡 DOC와 추울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 괜찮으세요? 네! 마지막 곡인데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실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잘 나왔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앵콜곡 DOC와 추울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